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든 순위가 밝혀집니다. 2017 KB국민은행 퓨처스 리그.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인데요. 이현우 프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미를 장식할 팀 티브로드와 정관장 황진단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에서야 이 우승이 결정난다는 사실 먼저 알려드리고요. 네, 절대 저희가 이게 짜고 한 게 아닌데 네. 참 절묘하게 오더도 짜였고요. 네. 이 최종 마지막 경기에 우승팀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요. 자, 정관장 황진단은 오늘 이기면 이제 우승을 확정을 짓습니다. 네. 이 전날 또 기분 좋게 바둑리그를 완전히 정규리그를 마감했거든요.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우면서 정관장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우승을 차지하면 2017년은 정말 그 정관장의 한 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둑리그는 사실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 지었고요. 네. 이번 이 퓨처스 리그는 좀 혼전이 있었는데요. 정관장 황진단이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했겠죠. 하지만 티브로드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티브로드는 도깨비 같은 팀인데요. 네.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 또 가장 성적이 안 좋은 선수를 동시에 보유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관장 한진다도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 우승은 어떤 팀이 될지 먼저 순위표와 함께 오더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퓨처스 리그, 오늘은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모든 팀들은 16번째 경기까지 끝을 냈고요. 정관장 황진단과 티브로드가 한 판을,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순위 좀 더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퀵스팀이 현재 그 10승으로 화성식 코리아와 같습니다만은 네. 개인 승수가 지금 1승 차이로 앞서기 때문에 현재 1위인데 정관장 황진단이 오늘 최소한 2-1로만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개인 승수가 퀵스팀과 같긴 하지만 네. 그 승자승 원칙이죠. 퀵스팀과 전후반기를 모두 정관장 황진단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요. 네. 승자승 원칙으로 인해서 정관장 황진단이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겼을 때는 우승을 자력으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만 졌을 때도 순위도 바뀔 수가 있겠죠. 네, 졌을 때는 지금 포스코 캠텍 있는 팀까지 쭉 밀려서요. 아, 네. 5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두 계단을 올라갔냐, 두 계단 떨어지느냐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자,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 이 정관장 황진단에게 우승이 달려 있습니다. 킥스 팀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겠어요? 네, 뭐 걸린 팀이 많아요. 물가정부 네, 팀도 걸려있고. 그렇죠. 자, 오늘 대결은 역시 박창명, 박정수. 이 티브로드의 이 극과 극이거든요, 지금 성적이. 이 두 선수와 정관장 황진단이 누구랑 붙이느냐, 요게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2국에는 김진희 선수, 3국에는 이호승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팀이 좀 더 오더를 잘 짰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3국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오더고요. 네. 2국이 박창명, 김진희, 1국이 박하민, 김선진인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라면 정관장 한진단도 뭐 나쁘지 않은 오더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모두 이제 오더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네 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생각은 없는데 이현욱 프로는 아무래도 이 1년 동안 잘 키워왔잖아요. 기운이 네.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제가 키운 건 없고요. 네. 네. 하여튼 마지막을 이제 그 마무리하는 대국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선수들도 많이 긴장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이제 우승팀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까지 조금 흥미롭고 좀 신이 나서 중계 방송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퓨처스 리그는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포스트 시즌이 아닌 정규 리그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요. 이 마지막까지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 18라운드 4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망의 마지막 경기, 정관장 황진단 대 티브로드. 자,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뭐 이기고 나서 남의 이 다른 팀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정관장이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우승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선수 정말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일국 장군은 김성진 대 박하민입니다. 자, 뭐 박하민 선수는 또 전날 바둑리그로도 출전을 해서 또 마지막 대결 또 승리까지 했어요. 네, 기분 좋은 승리 네. 거뒀고요. 조금 피곤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기분은 좋을 겁니다. 자, 과연 그 기세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자,
자, 이제 이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김진희 선수와 박창명 선수인데요. 김진희 선수가 도착은 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들어오는데 약간 시간이 잠깐 자리를 비운 거군요. 네, 지금 착수가 됐죠. 자, 박창명 현재 다승 2위고요. 어제 물가정보 이원두 선수가 13승을 찍었기 때문에요. 오늘 박창명 선수가 이긴다면은 13승 3패로 다승 공동 1위가 됩니다. 뭐 독식은 할 수 없지만 다승왕이라는 것이 또 상징적이니까요. 자, 3국. 3국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속기 대결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과연 이 박정수 선수가 이호승 선수를 상대로 지금 이번 시즌 2승 13패이기 때문에 한 판을 건져준다면 티브로드에서는 이 승리 가능성이 꽤 높아지게 됩니다. 네, 자, 이 대결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오더가 거의 공개된 오더나 다름이 없어요. 두 팀 모두. 네. 자, 이호승 선수는 팀 지금 속기 대국 18대국 중에서 11경기죠? 16경기 중에 11경기로 지금 속기로 나오고 있고요. 네. 박정수 선수는 뭐 속기가 장고보다 훨씬 더 승률이 좋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올해 박정수 선수가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죠. 오늘은 좀 올해는 좀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뭐 성장통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박정수 선수가 그 올해 지금 3승 13패예요. 퓨처스 리그 성적이 가장 좋지 않은데 장고 대국이 12번 나와서 아직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12패죠. 그렇죠. 그런데 속기 대결이 3번 나와서 2승 1패예요. 이렇게 하면 감독 입장에서 속기로 내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눈에 보이니까요. 그렇죠. 뭐 상대 팀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더라도 또 그걸 거스르기 위해서 그 약한 이제 장고로 내보낸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박정수 선수의 속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요. 자, 정관장진단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 라운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만 우승이기 때문에 오더를 물론 좀 고심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18라운드 4경기잖아요. 네. 이게 이미 1, 2, 3경기를 치르기 전에 오더를 다 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정관장진단은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에서 본인 팀에게 우승 결정국을 둘 거라고 아마 예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변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이 하위 팀이 상위 팀을 좀 잡아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지금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포스코도 졌죠. 화성시 코리아가 또 진 게 또 충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관장 진단 입장에서는 어부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본인들이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일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러려면은 이 오더를 잘 보시면은 2국에 박창명 선수가 나오죠. 네. 지금 퓨처스 리그 성적이 12승 3패란 말이에요. 김진희 선수는 8승 7패. 물론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는 이 대결은 박창명 선수가 우세하죠. 그렇죠. 사실상은 티브로드의 1승 카드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두 경기를 정관장진단은 가져가야 되는데 네. 일단 박정수 선수가 속기로 나오는데 뭐 역시 속기 가장 많이 나가고는 이호승 선수가 나가서 이겨주면 되는 거고요. 네. 역시 이제 김성진 선수인데 이 지금 정관장 진단에서는 역시 가장 그래도 미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박하민인데 박하민이 지금 김성진 선수와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더만 보고 보면은 정관장 진단이 바라던 대로 지금 오더가 짜인 겁니다. 아, 같은 지명끼리 두어서 뭐 50%의 승률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일지명이 박하민 선수가 김성진 선수를 맡아주는 게 좀 더 수월하겠다. 그렇죠. 네. 지금은 박창명 선수를 피해가는 게 네. 정관장에게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일단 오더는 그렇게 짜였습니다. 자, 박정수 선수의 흑번으로 이 3국 속기 대결이 진행 중입니다. 박정수 선수 2승 13패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성장통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만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 요 인터뷰 자리에도 한번 왔었어요. 박정수 선수가. 네. 그때 얘기한 얘기가 뭐 성적이 좀 안 좋을 거다. 좀 고전을 할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을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솔직한 인터뷰를 해줬었는데
자, 일단 2001년생이에요, 박정호 선수는. 네. 예, 입단한 지 지금 딱 1년 된 선수고요. 그렇죠. 16년에 입단했고요. 그렇죠. 정말 어린 선수기 때문에 대국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전반기 때보다 후반기 때이 퓨처스 리그 기본만 보더라도 내용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 물론 성적 중요하지만 내용 무시할 수가 그렇죠. 없죠. 네.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 대결 좀 기대가 되고요. 이호승 선수는 사실 속기에 굉장히 능한 선수예요. 근데 뭐 속기 성적이 6승 5패니까 뭐 그렇게까지 또 좋은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자체, 원래 본인이 바둑 자체를 굉장히 빨리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두 선수 모두 속기에 좀 강점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호승 선수는 사실 어제죠. 어제 입단한 이후에 처음으로 바둑리그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티브로드가 바둑리그도 순위가 크게 뭐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퓨처스 리그가 두 명이나 아, 아, 정관장 리그가 아니에요. 정관장이요? 네, 네, 두 정관장이 명이나 이제 나왔죠? 그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자의 여유인데, 우승을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라운드 때는 이제 신진서, 이창호 선수를 모두 쉬게 하고, 이호승 선수와 박하민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 팀은 돼요. 그렇습니다. 이호승 선수는 데뷔전을 치렀는데 아쉽게 이제 이기지는 못했고요. 또 워낙 강한 선수를 만났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또 기분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뭐 좋은 경험을 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승을 결정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초반의 진행은요, 지금 박종 선수의 흑번이고요. 지금 마지막 수가 여기 어깨를 짚은 거죠. 네, 오늘도 뭐 어김없이 두칸 높은 구침이 등장을 했고요. 그 외의 진행은 뭐 그렇게 특별하다는 진행은 아니고요. 네. 이호승 선수는 굉장히 실리를 좋아하고요. 굉장히 실리를 좋아하고 굉장히 발이 빠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선 실리 후 타계 뭐 이런 것을 장기로 하는 스타일이고요. 박정수 초단은 기풍이 제가 많은 판을 보지는 못해서 어떤 기풍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니면 아직 어린 선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 딱 확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두 선수는 장고보다는 속기가 더 편하다,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3국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티브로드가 보니까 그 속기 성적이요, 11승 4패예요. 티브로드 그 네. 전체 팀이요. 근데 장고가 9승 21패입니다. 장고 대국이요. 속기는 성적이 다 좋아요, 세 명의 선수가. 네. 그런데 장고 대국에서 성적이 극히 안 좋은데, 특히 이제 박정수 선수가 12번을 출전해서 한 번도 못 이긴 것이 이제 가장 뭐안 좋아지는 원인인데요. 그런 입장이었으면 글쎄요. 저는 제가 만약에 티브로드 감독이었으면은 박정수 선수를 그냥 속기로 전담을 하고, 아, 계속 내보내는 게 어땠을까? 물론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네.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박정수 선수가 속기로 3번 등장해서 2승 1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아예 처음부터 속기로 내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어쨌든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박정 선수를 속기로 오더를 냈습니다. 또 쉽지가 않겠죠. 몇 번을 연속해서 내보내면 또이 상대 팀에서 파악을 하기가 워낙 쉽기 때문에. 네. 근데 뭐 파악을 해도 그게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예, 퓨처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세 판밖에 도지지 않기 때문에. 네. 반면에 이호승 선수는 지금 오늘까지 12번째 속기에 나오고 있고요. 16번 중에 12번을 나온 거니까 사실상 속기 전담 선수입니다. 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명의 선수가 똑같이 8승 7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또 누구 탓을 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대국은 뭐 초반은 너무 무난하죠? 이제 이런 형태는 많이 나오는 그 진행인데 요 교환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악수 교환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안돼 있으면 혹시라도 이거 젖히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두 점을 잡는 거는 지금은 양단수를 치고 빵 따냄을 해서 나오면은 이건 흙이 더 손해가 크기 때문에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바둑을 두다가 주변이 만약에 두터워지면요. 이런데 돌이 막 이렇게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돌이 오면은 이 젖혀서 잡으러 가는 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따내고 재차 막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요수가 왜 악수가 되냐면요. 요 교환이 돼 있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치중을 가게 되면 흙이 치중을 가게 되면 이게 한수 늘어진 패가 만들어집니다. 뭐좀 초반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젖히고 막게 네. 되면은 한 집을 내서 나중에 이제 흙이 막으면 패죠. 한번 여유는 있고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흙이 여기를 한번더 둬야만 단패가 되니까. 자, 요런 맛이 생기는데 만약에 요 교환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치중을 가더라도 똑같이 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 아예 폐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일단 한 수가 완전 달라지죠. 이렇게 똑같이 두더라도 여기 찝는 교환이 서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두 번을 둬야만 단패가 돼요. 사실상 두 번이면은 거의 폐로 제 생각을 그렇죠. 안 예, 하죠. 엄청난 차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거의 백의 귀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곳을 흙이 먼저 빈상각으로 눌러가도 사활은 아, 변함이 여기요. 없나요? 예, 여기는 막아서 치중 가더라도 있게 되면은 네, 역시 젖히더라도 젖혀서 네, 사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 완전히 서로 간의 모양 바둑이네요. 지금 초반 진행은요. 이호승 선수가 워낙 예전부터 이런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큰 승부에는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프로 되고 나서는 큰 무대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사실 뭐 이호승 선수가 뭐 결승 진출도 많이 했고 우승도 많이 했던 선수긴 하지만 또 프로 무대랑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뭐 단체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긴다면은 뭐 처음으로 프로 입단 후에 우승 기록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서두르지 않죠. 예, 이호승 선수도 실리도 좋아하기도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이 흙의 모양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예, 한번더 지켜가고요. 천천히 두어 갑니다. 저는 이 박정수 선수의 성장하는 것을 보는 좀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네. 좀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올해 초에 이제 퓨처스 리그를 처음에 두는 때 모습을 보면은 뭐 긴장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좀 어색하다, 예, 서투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지는 흐름이 많았거든요. 근데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뭐질때 지더라도 아주 팽팽하게 예, 네. 상대방도 힘들게 만들면서 바둑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선수가. 그렇죠. 입단하고 나서 두는 대국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 네. 신예 선수들한테 경우에는요, 이렇게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씩 그 이런 시합이 일단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플러스입니다. 이런 시합이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박정우 선수는 이 퓨처스 리그를 통해서 좀 많이 성장을 한것 같고요. 뭐 BGF 리테일시의 오유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남자 기사들과 이렇게 진검 승부를 계속 할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즘 또 신예 기전이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세계 대회가 많잖아요. 네.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흑백 모두
이 바둑 참 짜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선수 지금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좀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호승 선수와 박정수 선수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있기 때문에 좀 체급 차이가 나죠. 네, 그렇죠. 나이가 14년 차이 나고요. 네. 상대전적은 첫 대결입니다. 최근 10경기를 보시면 2승 8패, 5승 5패. 네, 이호승 선수가 좀 좋죠. 네, 퓨처스 성적 역시 조금 갈립니다. 이호승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판수가 아무래도 이 퓨처스 리그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박정수 선수는 신예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연도 판수는 꽤 있어요. 네, 아무래도 올해는 뭐 성장하는 한 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선수와 박정수 선수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박정수 선수가 이제 올해 10승 27패입니다. 그래도 37판이면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올해는 패가 좀 너무 많기는 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올해는 그래도 그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네.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이호승 선수는 87년생, 정말 늦가기로 입단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저랑 이제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이호승 선수는 워낙 이 아마추어 쪽에서 갈고 닦은 그런 노련함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은 아마추어 때 그 속기로 계속 두는 습관이 좀 있어요. 아마추어 대회는 아무래도 하루에 여러 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속기로 많이 두어지는데 이 선수가 가끔은 이제 어이없는 실수들을 좀 해요. 네. 속기로 두는 습관 때문에. 아, 네. 그런 것만 조금 보완이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내온 시간이 거의 한 10년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경력의 긴 기사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약점들이 좀 있어요.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보면 한 수씩 여기 두고 예, 여기 두는 것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실내 쪽으로 두어 가니까 여기를 두었거든요. 이쪽을 네. 두는 이 진행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자, 지금 요 전에 바로 둔 요 두 칸이 좀 저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수가 일단 감각상으로는 여기를 백이 왔기 때문에 뭐 이쪽을 봤던가 더 이상 못 들어오게요. 네, 뭐 아니면 두 칸을 이렇게 봤던가 해서 뭔가 계속 이쪽을 키워가고 싶은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두질 않아서 일단 요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 위치가. 다음에 이제 흙이 받아주기에는 너무 폭이 너무 좁고요. 그렇다고 안 두자니 이제 백이 이제 이후에는 이 젖칠 붙이고요. 여기를 붙이고 젖칠 때 이렇게 2단 젖히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손을 네. 뺐습니다만은 다시 실리로 돌아가겠다는 뜻이고요. 그래도 또 역시 오상규의 세력을 좀 더 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자, 오늘 대국은 어쨌든 초반부터는 이호승 선수가 좀 앞서갈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바둑을 앞서간다기 보다는 뭐 주도권을 짓고 좀 이렇게 밀어붙일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초중반만 잘 견뎌내고 이 바둑을 후반까지 이끌어 간다면 박정수 선수한테도 제가 본 기회가 있어요. 여태까지 그 두 선수의 바둑을 제가 본 결과는 이 후반전으로 가면은 이호승 선수가 좀 실수들이 좀 나와요. 네. 끝내기 중반까지 굉장히 잘 두는데 이게 뭔가 좀 그 팽팽한 뭐 미세한 승부 막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갔을 때는 이호승 선수가 좀 실수들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네. 박정수 선수는 사실 모든 대국이 보통 중반 이후에 좀 바둑이 많이 기울어서 이렇게 좀 해볼 데가 없는 그런 바둑들이 많았는데 후반까지만 비슷하게 가면은 후반전은 또 이 선수 강점이 있습니다. 서로 모양은 키우고 있지만 갖고 있는 전략이 다를 수가 있겠고요.
이 흙의 형태를 보시면 여기는 일단 그 백이 붙여간다거나 예, 이쪽에 좀 약점이 있고요. 또 이쪽도 붙여간다거나 하게 되면 이것도 좀 약점이 있죠. 흙의 형태는 요두개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붙이는 거세개 정도 약점이 있다고 네. 본다면 요 백의 모양은 요 쪽은 완벽하고요. 이제 이쪽 뛰어드는 거나 또는 예, 뭐 이곳에 붙여간다거나 해서 예, 요쪽 두 군데 정도 약점이 있죠. 백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뭐 예를 들어 다섯, 우화기 같은 여섯, 경우는 일곱, 귀가 완전히 비어 여덟.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응수타진이 필요할 텐데 그런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요쪽이요. 네.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도 어렵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보통 그 백이 요두칸 구침을 들어갈 때는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 걸 많이 두죠. 이렇게 들어가서 막을 때 붙여가는 요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끼워 이으면 이렇게 후붙여서 요건 아주 30초. 쉽게 하나, 수가 나는 형태죠. 둘, 셋, 넷, 다섯, 이두 여섯, 칸은 그럼 그 일곱, 부근이 여덟, 아홉, 두터워진다고 열. 하더라도 들어오면 무조건 열하나. 살려줘야 되는 아, 아니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예를 들면 흙돌이 여기에만 있더라도 많이 다르죠. 백이 이쪽을 뛰어들면 지금은 일로 받아서 다 잡으러 올 아, 거고요. 네. 네, 뭐 붙이더라도 이쪽을 붙이더라도 이제는 젖히는 것이 아니라 귀쪽으로 젖혀서 네, 뭐 같이 젖혀도 이어서 이런 데 돌만 오면 사실 다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백도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두터워지기 전에 먼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붙이면 아마 젖혀서 받을 30초. 거고요. 하나, 끊으면 이렇게 둘, 받는 진행이 될 셋, 텐데 넷,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섯, 이쪽으로는 또 악수기 때문에 네. 백도 이거 언제 해야 되는지 타이밍을 좀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앙으로 한 발씩 걸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서로 간에 한 칸, 여기는 물론 눈목자를 둔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같이 한 칸을 뛰어나갔을 때는 늘이 서로 손을 뺐을 때이 모자 당한 자가 굉장히 아파요. 그 백이 이제 뛴 다음에 지금 여,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둔 자리도 예, 백이 30초. 모자를 씌우는 하나, 자가 굉장히 아프기 둘, 때문에 서로 간에 셋, 이렇게 한 칸을 뛸 때는 손을 뺄 다섯, 수가 없는 경우가 여섯, 많습니다. 일곱, 이렇게 이런 자리는 바로바로 넷, 한 칸을 뛰는 경우가 아홉, 많죠. 열, 백, 네번이 너무 나갔습니다. 귀나 변에 집착을 해서 안에서 사는 데에만 급급하다 보면 이 사방에 둘러싸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를 흙이 한번더 씌워가게 되면은 요백 자체도 좀그 수습을 해야 되지만 여기가 돌이 오게 되면 다음에 흙이 한번더 이런 쪽을 오게 되면은 이한 점이 아주 위험해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일단 감각상으로는 여기 한 칸까지는 지금 뛰어야 되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30초. 하나, 둘, 근데 뭐 이런 셋, 걸 오기 전에 넷, 뭐 이런 다섯, 데나 좀 뭔가 여섯, 일곱, 예, 여덟. 활용을 하는 거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그 자리 두는 거죠. 그것조차도 아까울 수가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모자는 좀 충격이 완화되지 않을까요? 아, 흙이요? 네. 여기서 모자요? 여기서 이제 백에게 모자를 맞아도 아, 처음 네. 손을 뺐을 아픔이, 때. 네. 그렇죠. 지금은 흙의 입장에서 여기 한칸 뛰진 않을 거예요. 예, 여기는 지금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데를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지금. 네. 뭐 이런 데는. 아, 아예 뒤쪽을. 또 다시 실리를 파는데요. 이제 실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게 약간 이게 빛과 어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실을 차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받는 게 넓어집니다. 읽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끊어갔는데 여기를 만약에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걸 두었으면은 살 수는 있어요. 뭐 단수 치고 예, 백이 여기를 단수 치고 이쪽을 늘면은 뭐 이런 데 붙여서 책에 많이 나오는 행마로 살 수는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끊어져 있는 흙돌이 없는 네,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산다고 봤을 때 사는 건 성공인데 백이 너무 두터워져 있죠. 그러면 30초. 이제 다음에 하나, 백이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둘, 하게 되면 상당히 셋, 시달림을 당하죠. 넷, 이건 제가 보기엔 흙이 별로 다섯, 좋지가 않아요. 여섯, 너무 극단적으로 일곱, 실리를 파는 건 지금은 좋지가 않고요. 끊어가는 건 어떤 뜻인가요? 지금은 뭐 굳이 수를 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백의 모양을 좀 깎아놓겠다는 좀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백이 이제 이쪽으로 맞게 되면은 이두 점을 잡아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단수를 하나 치고 이을 아,
이을 때 이렇게 늘어서 네. 예, 버리는 형태예요. 뭐 이렇게 두면은 사실 집이 다 되긴 하는데 흙도 굉장히 두텁죠. 있는 것도 거의 선수가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반대로 여기를 가르고 나온다거나 좀 중앙 싸울 수 있죠. 하나, 지금 박청수 선수의 생각은 이런 둘, 생각으로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뭐 개의치 않고 귀를 가져갑니다. 네,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흙은 늘어서 예, 두어서 버리면서 중앙을 좀 튼튼하게 하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관장 황진단의 이 경기에 따라서 물론 이 해당 팀인 정관장이 가장 이제 중요하겠지만 순위가 바뀔 수 있는 팀이 이제 2, 3위까지만 본다면요. 네. 킥스와 한국 물가 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킥스 팀은 일단 최소 2등은 확보를 했는데 네. 현재 1위지만 정관장이 오늘 이기게 되면 2위가 되고요. 화성 씨는 자연스럽게 이제 3위가 되는 거죠. 한국 물가 정보가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정관장이 이겼을 네. 경우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관장이 지게 되면 킥스와 화성 씨는 순위가 그대로고요. 이제 물가 정보가 3위까지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정관장은 5위까지 떨어지고요. 네. 쭉 추락을 하게 되죠. 젖혀서 지금 두었는데요. 그게 되긴가요? 그냥 밀어가면? 무슨 뜻인가요? 30초. 이게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밀어가겠죠? 느나요?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있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젖혀서 오히려 하나 찔러놨기 때문에 네. 악수가 되고요. 이걸 넣는다? 그게 더 낫습니까? 어쨌든 이 좌변을 이어주진 않겠다는 뜻이네요. 네, 여기를 그렇죠. 연결을 안 시켜주겠다는 얘기인데 네. 대신 일단 여기 한 방이 굉장히 아프고요. 그리고 흙이 백이 뭐 이러고 이어만 놓더라도 이게 꼭 좋습니까? 흙이 또 여기를 지켜야 되죠. 지켜야죠. 지금 이 자리를 갈라지면 너무 얇으니까. 이건 또 후수가 되고요. 흙이 입장에서. 하나, 이거보다는 둘, 그냥 늘어서 넷, 늘면 흙이 다섯, 선수를 잡는 형태가 다섯, 되거든요. 일곱, 여덟, 또 아홉, 너무 확실한 실리를 주자니 아까웠을까요? 네. 이거는 백 입장에서는 여기 밀고 여기 단수 치고 이 정도면 별 불만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더 강수가 있나요? 뭐 여기를 끊고 30초 이쪽을 하나, 끊고 둘, 이런 거? 셋 그걸 끊네요 진짜. 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가면 네. 나가면 여기를 나가면 여기를 틀어 막겠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밀면? 네, 밀게 되면은 이걸 잡아야죠. 네. 이걸 잡는 형태가 되는데 귀 다시 내어주고요. 귀는 이제 뭐 이렇게 나가서 뭐 여기를 살아가게 되면 대신 중앙을 단수 쳐서 중앙이 엄청 네. 두터워지죠. 이번에는 네. 백이 자진해서 귀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네, 뭐 다른 거는 거의 없겠는데요. 늘고 막으면. 네, 거의 외길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흙이 먼저 둔다고 해도 뭐 별 건드릴 데가 없어요. 늘어도 이어서 그 다음에 수가 없고요. 뭐 여기를 막는 것도 백이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를 들어가서 사는 거는 너무 얇아요. 이건 사는 것도 확실치 않고 중앙도 너무 얇고요. 네. 결국은 귀를 가야 되는 네, 거죠?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백도 이제 이거는 30초. 하나, 어쩔 수 둘, 없고요. 끊는 것도 셋, 절대고요. 넷,
이쪽에서 지금 흑이 변신을 하는 건 있어요. 이러고 나와서 예, 여기를 받으면 끊고 이렇게 밀어서 바꿔치기인데, 이거는 흑이 후수라서 네. 에이, 실리 손해 크죠. 이건 흑이 좀 손해입니다. 그럴 거면 젖히기 전에 느는 것이 더 그림이 좋았겠죠. 그렇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붙이는 수가 혹시 되나요? 이귀 화점에 있는 한 점을 잡으면 아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으면 늘어서. 이게 안 되면 되거든요? 끊어서. 축이 안 된다는 건가요? 뭐, 지금은 장문 다안 되잖아요. 이거 되면은. 대박인데요? 이호 선수 착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내릴 때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관통을 당하는 건데. 아, 이거 착각했네요, 요 아, 선수.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발견을 하지 못했네요. 이거 착각했어요. 착각했어요. 이거 못 봤어요, 제가 아, 보기에는. 이호 선수 얼굴 한번 보시죠. 예, 점점 빨개지죠? 네,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자, 지금 멈췄어요.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고개를 하나씩 젓기 시작하죠. 못 봤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이런 수를 놓친 거죠. 역시 이것도 참 찾으려면 쉽게 다섯, 찾을 수 있는 맥인데 일곱, 여덟, 이거 난리 경악을 났습니다. 했습니다. 난리 났어. 이한점 두분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긴 이어야 돼요. 사실상 그냥 귀 가져가고 그게 최선이겠죠. 지금 여기서 못 이으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를 잊고서 여기를 찔러놓고서 다음에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후에 뭐할게 없어요. 이 단수도 지금 흑이 두는 게 선수고. 여기선 이미 귀도 가져갈 수가 없는 예, 거고요. 귀는 잡혀 있고요. 이거 완전 망했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제는 잊고서 이렇게 그냥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흑이 이 연결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다 흑이 또 선수예요, 이거는. 완전 망했죠, 이건 백이. 선수가 정말 일곱, 중요하죠. 여덟. 아, 이를 꽉 물고 착수를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아마 지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정수 선수, 계속해서 왜 그렇게 둘까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좋은 맥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한 번에 반전시킵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 대 티브로드의 대결. 아, 이게 뭔가요? 이호승 선수 정말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귀를 잡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흑이 마지막으로 여기를 넘어갔는데, 일단 이쪽은 지금 전혀 이우승 선수가 의도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 건너붙이는 수를 보질 못한 거고요. 흑이 아주 잘 됐어요. 예, 네, 아주 잘 됐고요. 지금 여기까지 연결하는 형태가 됐는데, 그대로 넘어가는 건가요? 뭐 약간의 30초. 맛은 하나, 있는데, 둘, 예, 그렇다고 지금 셋, 뭐 흑이 백이 바로 뭐 넷, 수를 낼수 있는 형태는 다섯. 아니고요. 이 선수가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또 재밌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력상으로는 이호승 선수가 좀 낫다고 평가를 받는데, 네. 일단 초반 출발은 박정수 선수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호승 선수가 좀더 달리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좀더 분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렇다고 아직 그래도 다섯. 극 초반이기 때문에 여덟. 아주 뭐 결정적인 것까지는 아니에요, 형세는. 뭐 집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백의 집이요. 25, 여기까지 40집에서 45집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돌이, 백돌이 많기 때문에. 그럼 백은 한 50집 정도 나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근데 흑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본다면,
집 형태가 여기까지 25집. 30, 30집. 35집. 여기 40집 정도 나 있거든요. 네. 이쪽 다 네. 제외하고. 그러니까 100이 쉽게 말하면 여기 귀가 만약에 수가 하나도 안 나고요. 다 집이 돼 버리면은 여기만 제가 보기엔 쭉 돌아간 집만 한 60집 정도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100이 안 돼요. 그렇게 돼서는. 다른 데는 분명히 아무리 여기를 백이머니 먼저 둔다고 해도 흙집이 더 많이 날거 아니에요. 지우는 정도에 불과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어지고 있는 곳에서 수를 무조건 내야 됩니다. 백은요.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반면으로 한 거의 15집 정도 차이 날것 같아요. 지금. 예. 네. 여기 손해가 이제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요즘 바둑리그에서 이제 실시간 스코어를 숫자로 많이 보여주는데 글쎄 이 정도면은 거의 6대 4 이상 네.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거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코어가요? 그렇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선수도 네. 국가대표에서 이제 실시간 스코어를 올려주는데 작년에 사실 처음 실행이 됐는데 작년에는 사실 하기도 싫어했어요. 그거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부담도 되고 또 네. 틀렸을 때 부담감도 좀 있고 해서 또이 국가대표가 생각한 스코어와 해설자가 생각하는 게또 네,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틀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도가 많이 올라갔고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제는 좀 그걸 즐기더라고요. 네, 좀 정착이 된 모습입니다. 자, 여유롭게 착수를 하고 일어난 박정수 선수입니다. 늘었다는 건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뭐 살려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백이 지금 예를 들면 이어야 되는데 네. 일단 자체로는 늘면 잡힙니다. 예, 막더라도 젖혀이면 죽는 정도고요. 네. 이 바깥에 흙에 약간의 열분을 뭔가 그 이용하지 않으면 자체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젖히고 이렇게 허구를 친다고 해도 흙이 계속 치중해서 잡으러 가면 잡힙니다. 약점은 있지만 백도 수가 워낙 없네요. 네, 근데 여기가 예를 들면 끼워서 네. 뭐 이런 데를 두어서 이런 끊는 맛, 이런 맛이 좀 있죠. 약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흙이 과연 끝까지 잡으러 갈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뭐, 요 4월 문제만 보자면 백이 제일 버티는 수는 하나 젖혀놓고서 있는 건데요. 여기도 있는 건데 이것도 흙이 하나 젖혀놓고 치중 가면은 죽어요. 자체로는요. 네, 백이 이을 때 이어서 자체로는 잡히는 궁도입니다. 이건 많이 나오는 사활이죠. 요렇게 만들어놓고 풀어보세요 하시면은 그한 급수 한 3급 이상 되지 않으시면 거의 못 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요령을 많이 아는 분이어야지만 좀풀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두고서 제가 보기엔 호구를 칠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백이 있는 것은 그냥 한 점을 잡아서 살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흙이 지금 두텁게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어서 백 입장에서는 타협을 할수 없게 좀 최대한 좀 흙이 약점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흙이 뒤로 도는 건 두텁게 처리할 수가 없을까요? 아, 이것도 지금 가능해요. 예, 지금 아마 이 고민도 할 거예요. 여덟, 아홉.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확실히 우세를 의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호구 치거나 늘게 되면은 그냥 사는 건데, 네. 요 정도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선수를 잡고, 뭐 여기를 지켜가도 되고, 두텁게 뭐 이런 데나 가르면서 적당히 공격하면서 양쪽의 집을 좀 지켜가면 이미 이곳에서 워낙 득을 받았기 때문에 30초. 이걸로도 하나, 충분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후수로 살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걸까요? 깎아둡니다. 지금부터는 이호성 선수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절기도 하고 계속 빠르게 많이 좀 해야 됩니다. 예. 이미 좀 손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곳에서.
이 정도면 연결이 확실히 되는 행만가요? 아, 백의 형태요? 네. 여기를 끊으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두 번 남았습니다. 일단 뭐 한쪽이 장문으로 잡히는 형태고요. 그렇다고 뭐 일로 끊어가는 것도 역시 늘어서 다음에 여기 잡히는 것과 한 점 장문으로 잡는 게 또 맞보기죠. 네. 이걸 끊는 것은 지금 거의 가능하지 않고요. 자, 여기는 이제 맛을 남겨뒀잖아요. 네. 그러면 양선수 모두 여기는 이제 당분간은 두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바둑이 유리한 박정수 선수 입장에서는 좀 두텁게 하면서 좀 모양을 자꾸 결정 지으려고 할 겁니다. 두터운 수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일단 요돌과 요돌과 요돌 사이를 끊어 놓는 거죠. 네, 요 사이를 끊어서 지금 두는 건데 당장 이 상변에 삭감 갔던 백 한 점 수중에 넣을 수도 있겠어요. 그곳 한 점이 좀 외로워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일단 백은 뭐 이런 데 자꾸 받는 것보다는 계속 좀 강하게 네. 예. 좀 바둑을 어지럽게 만들 필요가 좀 있긴 한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습니다. 무난하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호승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호승 선수가 저런 게 아주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아마추어 생활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난전, 그러니까 뭐 완전히 대부분의 바둑이 엄청난 속기거든요, 아마추어 대회는. 네. 그러니까 수를 정확하게 읽지는 못하는데 감각적으로 막 둬야 되는 바둑을 많이 둡니다. 그렇죠. 이 실전 감각 네.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요. 네. 이 치고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난투극에 정말 적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바둑이 아주 장기고 불리한 바둑도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역전하는 경우도 많이 많았을 거고요. 그렇게 실전을 많이 하면 물론 형사 판단을 하겠지만 이 두면서 이 흐름에 따라 느껴지는 그런 판단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오랜 실전 경험으로 그냥 굳이 개가를 계산을 정확히 해보지 않아도 이 정도 흐름이면 뭐 바둑이 지금 누가 좋다라든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오죠. 경험이 많다는 게 이제 그런 장점인데요. 대신에 이호성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깜빡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입단을 일찍 하고 연구생 때 입단을 한 어린 친구들은 사실 이런 실수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추어 경험을 오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속기로 두는 습관 때문에 수를 좀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그런 게 오래 습관이 이제 두어지게 되면 이런 실수들이 가끔 나오죠. 양날의 검이네요. 확실히 장점과 단점이 있는 이호승 선수입니다. 네. 자, 단수 치면? 단수 치면은 같이 단수 치겠죠. 여기를 쳐서 따내면 여기까지 치고 예, 흙이 이어주면은 뭐 이쪽을 잇거나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은 패를 하기에는 이 상황에서 여기 패감이 있기는 한데요. 아, 한 패감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두 개 정도 나오죠 여기가. 패를 일단 유리하기 때문에. 네, 이건 패감이 엄청나게 커서 웬만하면 받아야 될 것 같긴 그렇겠죠? 한데. 그렇겠죠. 자, 일단 백은 단수 쳐야죠. 뭐 백은 다른 수는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오, 그냥 패 모양을 만들어요? 아니 패감 흙이 많은데 지금 백이 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따내겠죠. 그렇죠. 소위 공짜기 때문에 네. 네, 이건 따내야 되는 거고요. 패감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혹시 흙이 따내고 해소를 하더라도 백은 가볍게 볼 수 있다는 걸까요? 아니 뭐 그런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흙이 따냈을 때 백이 패를 못 이기면은 뭐 백이 이수가 다 이상한 거니까 뭐 어떻게든 결정은 내려야 되는데요. 지금 패감이 보이는 거면 이쪽밖에 없어요 여기. 이야 아까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호승 선수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네.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거침이 없어요. 이런 수를 두는 게. 뭐 이런 굴러다니는 이삭 정도의 손에는 뭐 충분히 승패 대세의 지장이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밖에서 아마추어 생활 오래 겪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런 경험이 많은 거예요. 이런 뭐 이런 수를 두는 것도 사실은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대학 수기 때문에. 네. 일곱, 여덟. 네, 왜냐면 이제 못 나가요. 이 형태는 100이 나가더라도 계속 따라 나가면 여기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 막혀서 그냥 다시 잡힙니다. 흙은 우상귀패를 먼저 쓸순 없을까요? 아, 이거는 일단 자체로는 악수기 때문에요. 네. 패가 좀 커진 다음에 둘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흙이 패를 키우는 게 있어요. 젖혀서. 아, 네. 네, 이제 이렇게 패가 되면은 패가 엄청나게 커지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소가 패감이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뭔가 좀 네, 부드럽게 손해가 안 되는 패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박정수 선수는 약간 그 아마추어 경험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 선수는. 그냥 연구생으로 하면서 제형 연구생 출신입니다만은 어쨌든 좀그 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요? 네, 뭐좀 그런 교육을 받은 선수인가 하면은 온실에서 자랐다고 그렇죠. 봐야죠. 네. 이호승 선수는 그거랑 전혀 다르죠. 여섯, 일곱, 여덟. 들쪽인가요? 네, 뭐 온갖 경험을 다한 건데 옛날에는 사실 그 온실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영생 출신 기사들을 옛날에 화초바둑이라고 했었어요. 물론 아주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긴 합니다. 뭐 90년대 초반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영생에서 입단을 했어도 일반인 경험이 많은 아마추어 경험이 많은 아마추어에게도 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때는 좀 실력이 좀 약했을 텐데. 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연구생에서 입단한 선수들도 워낙 기력이 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냉정할 수 있고요. 옛날에는 그렇죠. 아, 뭐 택감 쓰는 데에는 거침이 없네요. 요거는 확실히 악수가 되는 패감이었지만 네. 이 수는 이제 악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체로 이제 어떻게 받으려면 물어보는 건데 글쎄요. 약간 흙도 갈등되는데 지금 그래도 일로 받아야 되지 않나요? 아, 그렇게 끊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백도 이거 패를 따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따내면 따냈다가는 흙이 지금 이거 바로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되면 또이 중상 그하 중앙 쪽에 있는 백돌 내점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네, 있죠. 이거는 바로 둬야 돼요, 지금. 왜냐면 여기는 백이 따낸 다음에 뭐가 무슨 해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둬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바둑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흙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끊고서 따내서 중앙으로 단수를 쳐서 패를 아예 바꾸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 패도 만만치 않게 큽니다. 패감이 지금 백이 한 패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다섯, 제가 보면 가능한데요. 여섯, 일곱, 아, 그냥 따냅니까? 세점 잡아둬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흙이 한번더 둔다고 해도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고요. 뭐 둔다면 단수를 친다거나 해야 되는데 물론 득이긴 하지만 서로 그렇게 급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둔다면 여기를 틀어 막아서 정리를 하고 이쪽은 뚫렸지만 그래도 흙은 이 우하귀의 백도를 잡는 데에는 아 그래도 늘면 지금 사는군요. 아 지금은 네 여기는 역시 늘면 사는 건 있지만 예 네. 있어요. 여기도 부분적으로는 백이 득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교환은 뭐 거의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이 빵따냄을 주고 여기를 간통한 건데 집으로도 득 받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약간 네, 악수라고 봐야죠. 다섯, 여섯. 네, 제가 이호승 선수라면 지금쯤 아마 많이 좀 초조해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이 오더가 딱 나왔을 때 아무래도
박정호 선수는 지금 퓨처스리그 2승이란 말이에요. 네. 네. 팀에서 보내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이대결은 반드시 정관장이 일단 이겨가고 네. 나머지 두 판에서 1승 1패 하자. 뭐 이것이 전략이었을 텐데 지금 바둑은 초반에 워낙 큰 착각을 하는 바람에 완전 비세입니다. 거기다 박정우 선수가 흔들리지를 않아요. 지금 뭐 두눈 모습 보면은 확실히 전반기 때의 박정우 선수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요. 물론 좌하기에서 이 맥을 찾아낸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2승을 거둔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흑은 패감이 하나 더 있죠. 네, 이거. 뭐 특별히 악수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100이 받아야 되고. 아, 패감의 다음에 100이 어디다 패감을 씁니까? 제가 보기에는 패감이 거의 보이질 않거든요. 하변 세 점 뭐 들여다 본다든지 하면 아 이거요? 네. 아 이 패감에 하나 있네요. 네 이거 아 요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쓰고 따내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따내면 이거 패 키웁니다 이제 키워서 이제 패가 없지 않느냐 네, 물어보는 없어요, 거죠. 없어요 패감이 이제는 패를 걸었다가는 여기 걸었다가는 따낸 다음에. 이렇게 빵 따내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백보가 아무 때나 두 번 두라고 했을 때 없잖아요. 두 번을 둬서 이 정도 되는 패가. 아 거기도 안 두면? 안 두면 끼워서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네. 일단 당장은. 뭐 나가는 게 있어서 패감이 되긴 하는데 흙이 여기서 끊어서 받으면 늘어야 되거든요. 패를 계속 선수를 잡으려면 네. 그럼 그때 지켜줬을 하나, 때 둘, 셋. 끊어둔 수가 좀 중요한 작용을 할까요? 이게 흙이 좀 백이 좀 약간 열버지죠 전체가. 아 글로 붙여서 좀 더 모양 좋게 받아놨습니다. 지금은 박정수 선수가 굳이 급할 게 없기 때문에 백에 신경을 좀 긁어놓는 것보다는 계속 탄탄하게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요. 바둑이 점점 그러니까 패감을 보면은 여기도 지금 이 찔른 것도 악수고요. 여기도 악수고 지금 젖혀서 요 붙여서 교환 자체도 백이 악수예요. 네. 패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조금 조금씩 악수 패감을 쓰고 있는데 흑은 지금 여기서 그냥 이런 데 들여다보거나 뭐 이런 데 들여다보거나 해서 공격을 해도 되고요. 악수가 아니죠. 네, 왜냐면 여기는 백이 또 둬도 단순 이렇게 끊어서 패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패감이 없어요. 이 패감을 쓰려면은 최소한 한계가 있어야 되고 또 흑이 또 넣은 다음에 또 패를 걸었을 때 패감이 또 있어야 되니까 두 개 이상 패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둑은 그렇게 없거든요. 패감이. 네. 다섯, 여섯. 우상귀도 백이 받지 않으면 잡히기 때문에 패감이 된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백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것까지 다 받고 있다기 하는 패감이 말이 안 되니까 일단 최소한 이거라도 하는 굴복을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단수를 쳐서 흙이 따냈을 때 이쪽을 패를 이어서 30초. 하나, 뭐 일단 패감은 백은 여기밖에 3, 없으니까 넷, 다섯, 이것도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일곱. 일단 참아둡니다. 요거는 부분적으로는 약간 아깝습니다. 흙이요. 요 교환은. 왜냐면 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가 돌이 오면 선수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함부로 이런 자리도 못 둬요. 그 활용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교환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패감으로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수를. 네, 약간은 악수입니다. 이 박정우 선수의 패감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직감으로는 좌변 패감을 아껴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패감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붙여가고요.
지금은 패를 키우면 되죠. 이렇게 단수 쳐서 뭐 예를 들면 백이 이걸 잡고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고요. 네. 이거 치면은 지금 따내야 되는데 패값 쓰면 되죠. 어, 확실한 패값. 여기 막아서 써도 되고. 이제는 아낄 거 없잖아요. 30초. 네, 지금 이게 지금 확실합니다. 자, 패를 키웁니다. 아, 이거 백이 난감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굴복은 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패를 이겨야 되는데 이거 쓰면은 이을 순 없나요? 여기 이을 순 없잖아요. 이거는 너무 작잖아요. 이건 흙이 받은 다음에도 별게 없어요. 네. 다음에 우리 죽죠, 씌움 당하면은. 그렇다고 여기서 패를 키우기에는 패감이 없고 그렇다면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받았을 때 이쪽을 받았을 때 흙이 따내면 패감이 어딨냐 이겁니다. 지금 백이 여기 나이트 패감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30초. 자, 이호승 선수 먼저 따내긴 했지만 절대적인 패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궁지에 몰릴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이어주면 무조건 득이고 확실한데 이제 백도 아마 네. 예, 반발을 할 거예요. 이렇게 반발했을 경우에 제가 그래서 사실 이 패감은 확실하지가 않아서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쌍립으로 받는다면 하변의 흙 모양도 찜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바로. 야, 박정호 선수가. 어차피 상변은 있거나 패를 걸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유롭네요. 그렇습니다. 어, 이 선수가 좀 노련미까지 좀, 네, 갖춰가나요? 이제 경험 좀 쌓였다 이거죠, 이제. 이제 그 처음에 막 어색해하던 그 박정호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완벽한 패감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백이 둬봤자 둘 데가 없어요. 패를 걸 순 없고 그렇다고 있는 건 별거 없고 그럼 뭐 여기를 어딘가 둬야 되는데 지금 자취로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여기는 안 받겠죠. 이건 패 따내겠죠. 지금 눈에 보이는 패감은 이거 하나입니다. 들여다보는 거. 근데 흙은 핵감이 아직도 많아요. 30초. 하나, 둘, 셋. 아, 정말 잊기 싫었을 텐데요. 이호승 선수 이 판의 그 중요성을 예, 보여주는 한 수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인내하죠. 질끈 감고 예, 둘만큼 참 두기 싫었던 곳이었을 텐데요. 어떻게든 역전의 기회를 잡겠다. 예, 이거는 지금 네. 그런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뭐 넷. 승부 이 순위에 여섯, 크게 상관이 없었다면 여덟, 뭐 이미 예전부터 좀 더 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정관장 황진단에게 이 한 판이 결승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워낙 살얼음 판이기 때문에 인내를 합니다. 자, 좀처럼 박정수 선수가 기회를 넘겨주지 않고 있어요. 패를 한번 따내나요? 어, 여기는 이제 일로 치겠죠. 이거 뭐 막는 거는 당연히 단수 쳐서 안 되니까 네. 그렇다고 뭐 여기를 이렇게 관통당하는 건 이상하고 치는 게 낫습니다. 나가면 이렇게 느는 이 그림이 흙은 더 낫죠. 단수 쳤을 때
여기도 백은 폐를 만들 수는 없겠죠. 아, 근데 폐감이 없어요. 네, 지금 유바둑은 네. 그냥 크게 진짜 이렇게 받으면 일로 막아버려도 사실 네, 폐를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이러고 약간 양패 비슷한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러고 여기 따낸다? 아, 그렇죠. 확실치 않아요. 결국은 흙이 늘면은 흙이 늘어서 뒀을 때는 이쪽도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은 아주 얇기 때문에 백이 결국 여기를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뭐 여기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뭐 이렇게 있든가 하는 간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흙이 이제 뭔가 밀린다거나 이쪽 붙이고 나와서 이쪽에 백의 집이 크게만 나지 않는다면은 이건 백이 해볼 데가 없거든요, 바둑이. 집은 보죠. 여기가 어쨌든 뚫리면서 약간 흙집이 줄긴 했는데 여기가 셋, 넷, 다섯, 여섯, 열세 집이 나고요. 여기를 흙이 두면은 이제 다 집이잖아요. 네. 잡으면 서른다섯 집 정도 나죠. 잡으면 서른다섯 집. 네, 다섯, 여섯, 일곱, 백. 와. 오늘 정말 참 많이 참네요. 예. 그 단수를 쳐주는 것도 아깝다는 거죠? 예, 나중에 이제 이렇게 폐를 네. 할 수도 있으니까. 흙이 이걸 많이 잡는다고 보면요, 이게 서른다섯 집 하시면 한 오십 집 정도 이쪽이 되고요. 여기가. 예, 한 65집 정도 흙이 나요, 확정가가. 근데 백도 이제 요 정도 선에서 만약에 집이 난다고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쉬운 집이거든요. 일곱, 쉬운 집에 요 귀도 어? 이런 수가 있어요? 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막상 따내면 이제는 흙이 부담이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아, 글쎄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움츠리던 수 같은데 일단 걔가 아까 해드린 거 마저 한다면 여기가 쉬운 집에다가 여기 한 다섯 집 하면 쉬운 다섯 집이에요. 그러니까 반면 열 집 정도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집만 보면요. 네. 약간은 이제 흙이 뭔가 중앙 쪽이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약간 넓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예, 정리를 해 나간다면은 흙이 좀 유리한 바둑인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이런 데도 이제 나와 끊는 것도 부담이에요. 공수가 바뀔 수 있죠. 네. 그리고 흙이 뭐 지켜야 된다고 봤을 때 만약에 백이 여기를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면은 65집 선이 무너집니다. 네. 집으로는 흙이 이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그렇다면 아직은 이렇게 좀 문단속을 할 때가 아니었던 건가요? 흙이 좋은 거는 맞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물러났어요. 있다는 거. 이건 왜냐하면 백이 따내더라도 또 손을 빼도 백이 또 패를 걸어가서 백이 패를 걸어가고 그리고 따내면 또 패를 한번 이겨야 되고 또 늘게 되면 또 패를 걸어가서 패를 패감이 두 개 이상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패감이 있지도 않고요. 흙은 또 여기 나가는 패도 있고 해서 감은 많아요. 적어도 그냥 중앙을 여기를 뛰어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졌어도 이 양쪽의 돌을 끊어만 놔도 이 백에 대한 패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건 박정훈 선수가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일단 찬스를 줬어요. 차이는 분명히 좁혀졌습니다. 여기 결과 나올 때보다는 확실히 차이 좁혀졌어요. 여기를 막히면 다시 열버진다고 봤을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계속해서 판을 주도하던 박정수 선수 잠시 걸음을 늦췄습니다. 과연 그것이 기회를 준 것이 될 것인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